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의 리사, 리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토이 피아노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외관부터 설명해주세요. 네, 이 피아노는 굉장히 특별한 피아노인데요. 외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의자, 피아노 전용 의자하고 피아노 본체, 그 다음에 이제 아답터, 이렇게 전기가 항상 연결돼야지 작동이 됩니다. 전자 피아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이게 바퀴 받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아, 세팅 방법은 이 상태로서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요. 일단은 외관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건반 뚜껑을 이렇게 열고요. 그러면 이제 건반 덮개와 건반이 보이는데 이 건반 덮개를 제거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그랜드 피아노기 때문에 전체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실제 그랜드 피아노하고 거의 유사한 그 세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뚜껑을 이렇게 지지대로 지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보 받침대가 실제 피아노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악보 받침대까지 세워주면은 이제 큰 이제 세팅이 마치게 됩니다. 우와, 진짜 피아노 같아요. 그럼 작동법은 어떻게 하나요? 예, 작동법은 이 조작 패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 클로즈업 카메라를 통해서 시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그 하단에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요, 이제 시작 연주와 함께 이제 전원이 켜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작 패널은 여기 그 악보 받침대 밑부분을 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 패널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거 이제 메뉴가 뜨고요. 일본어라서 잘 이렇게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게 메뉴 모드에서는 그 선곡, 그 곡을 선택해서 연주하는 기능이 있고 밑에는 이제 수동 연주가 있어요. 먼저 이 선도곡을 누르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곡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한번 곡 리스트를 정하면 자동 연주가 되니까요. 시작할 그런 곡을 자기가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선정해주면은 실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건반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선곡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들이 연주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럼 실제 연주도 되는 건가요? 아, 예. 그 아까 제가 수동 연주라는 말을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 메뉴로 다시 들어가서 예, 수동 연주를 선택하면은 실제 연주 가능합니다. 물론 건반이 너무 작아서 실제 연주가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뭐 없는 실력이지만은 간단하게 아리랑 같은 거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검정색 건반으로 연주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다 되고요. 예예. 손가락만 작으면 실제 피아노처럼 연주가 가능합니다. 진짜 피아노랑 똑같이 연주가 되네요. 그러면 또 다른 특별한 기능도 있나요? 아, 예예. 예. 이게 진짜 핵심적인 기능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내장된 곡이 뭐 몇 곡 정도 돼 있는데 그 곡만 자기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커스텀을 해서 직접 곡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나요? 아, 바로 여기 짜잔, 요 이제 SD카드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예,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연주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SD카드를 이 피아노에 집어넣고요. 꽂은 다음에 전원을 껐다 켜주면은 인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부팅을 할게요. 네, SD카드를 집어넣고 부팅을 하면요, 메뉴에서 새로운 목록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선곡을 들어가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SD카드라는 새로운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이 SD카드로 들어가면은 제가 집어넣은 SD카드에 들어있는 그런 곡 목록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예, 자기가 원하는 곡을 이렇게 선택해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곡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여기 보면은 보글보글이라는 곡을 한번 연주해 볼게요. 옛날에 오락실에서 많이 듣던 사운드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커스텀한 곡을 직접 이렇게 연주를, 자동 연주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일반 SD카드도 되는 건가요? 아, 안타깝게도 지금 이 SD카드는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1기가짜리인데 구형 SD카드 1기가 이하 용량을 가진 SD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고용량은 너무 최신이라 이 피아노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또 다른 특별한 기능도 있나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요, 스피커 단자가 있거든요. 이 피아노는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토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좀 사운드가 좀 작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큰 스피커에 연결해서 그런 이제 카페나 그런 가정집에서 직접 그런 이제 오디오 플레이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피커 앰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케이블이 있어야겠죠. 그런 케이블 꽂으면은 장난감으로서 뿐만 아니라 뮤직 플레이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물과 똑같은 특별한 토이 피아노를 리뷰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